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진 폭우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괴산 지역 주민들이 괴산댐 수위 조절 실패가 수해를 키웠다며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모두 패소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해민들도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진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괴산엔 6시간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논과 밭, 주택과 펜션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괴산댐이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더 많은 물을 담아놓은 데다 수문 개방 시기까지 놓쳐 수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주민 30여 명은 괴산댐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수문 조작만 했으면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수문 조작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너무 물이 차올라와서 피해를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괴산댐이 당시 제한 수위보다 0.35m, 57만 톤가량의 물을 더 담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수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당시 괴산댐이 초당 2,000톤을 방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양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댐 수위 조절 실패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근무자들이 홍수 통제소의 지시로 방류량을 적절히 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해는 천재 지변이었다며 결국 한 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 결과 상관없이 댐 운영 관련해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며 괴산댐과 관련된 수재민들의 패소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가장 많은 수재민들이 모인 이번 소송마저 패소하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이 떠오르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도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